된장 다음에 물. 엄마가 몰라요. 물을 넣으세요. 물. 물 몇 스푼이요? 다섯 스푼. 아 스푼이 아니라 다섯. 얼만큼 넣어야 돼요? 다섯 컵. 지금 여기 화면 보면은 다섯 그... 컵. 다 컵 가져 빨리. 아니야 아니야 그거 반 넣으면 돼. 물 다음에 어떤 거예요? 아우야 엄마보다 더 앞서가는구나. 물 다음에 양파. 그 다음에 파. 그다음에 양파. 그다음에 청양고추. 다섯 컵? 여기 다섯 컵이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. 어 이거 너무 쉽 것 같은데. 다섯 컵이요? 다섯 컵. 어 다섯 컵. 다섯 저기 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다섯 컵. 아 그렇지. 이거요. 어, 다섯 개 다섯 개. 아 선생님 저 컵으로 해도 괜찮아요? 저 컵이면 좀 줄여야 될지 않을까요? 그 컵이 좀 커. 아 그 컵은 세 컵만 넣으면 돼. 세 컵만 말해. 세 컵. 세 컵. 오케이. 저 봐 가족이 친해지지. 예. 예. 어 이게 사실 요리도 요리지만은 저렇게 한숨을 쉬는 한숨 나왔다. 몇 년 살셨어요? 에이 섞어야지 않을까? 아 섞어요? 아, 네 섞어요. 섞어요. 아 잘한다 그래. 어, 우리 아이가 빠릿빠릿하네요. 네. 물 다음에요. 네. 자 간마늘도 하나. 마늘 있니 마늘? 간마늘 갈아놓은 아, 마늘. 얼린마늘 얼린마늘 아니야 삼촌? 예 얼린마늘도 돼요. 지금 가운데 물 가운데 다음이 뭐예요? 가운데 분이 어머니예요? 대파. 어머니가 일을 잘 시키신다. 큰 딸한테. 아. 대파 썰어 놓은 거. 물 다음이 뭐예요? 대파 썰어 놓은 거. 대파 썰어 놓은 거? 대파. 대파. 아니 엄마 우리한테 말하고 안 할 수도 있어. 자 우리 어머니 딸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.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대파 넣으시고 청양고추 넣으시면 돼요. 대파 얼린 거, 얼린 거는 아, 상관없어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얼린 것도 돼요? 자, 괜찮았어요. 네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양파도 넣으세요. 네. 자, 그, 야, 그 지우야, 지우야. 야, 둘째는 계속 중계하고 지우는 잘 봐. 고기 좀 잘라요, 이렇게 가위로. 먹다 남은 고기 자르는 거야, 자, 이렇게.